네, 석고보드를 이렇게 있으면 석고보드 이음새가 있습니다. 이음새에다가 망사 테이프. 요거는 이제 일반 망사가 아니고요. 화이바 중에서도 얘는 마이크로 화이바 35mm입니다. 그래서 요 간격이 3.5cm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열을 붙이면 위에다가 이제 퍼티 잡아서 터지지 않게끔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. 천정에도 이렇게 석고를 쳐놨습니다. 이쪽 위에도 똑같이 마이크로 망사를 똑같이 한 다음에 석고 터지지 말라고 작업을 할 겁니다. 천정에 망사 테이프를 붙였습니다. 이 망사 테이프는 자체에 끈끈이가 있어서 잘 붙습니다. 한번 붙이면 뭐 어지간해서 떨어지지 않아요. 굉장히 강합니다. 석고 이음매가 이쪽에 한 장 원장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저쪽에 또 원장이 들어가 있어요. 양쪽에 두, 이쪽에 하나 붙이고 저쪽에 하나 붙이고 이음새는 다 붙인 겁니다. 저쪽 위에 이음새 붙였고요. 밑에 이음새 붙였고요. 옆면으로 또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석고를 이제 더 강하게 이 망사가 스키에 떨어지지 않게끔 아크릴 바디로 잡을 겁니다. 그래야 견고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퍼티 작업하다가 주변 시설물에 이제 뭐 핸디코트나 다른 거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모양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.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접착을 했고요. 이런 쪽도 기존에 필름 작업돼 있어서 똑같이 작업을 했고요. 현관문도 진한 이제 남색, 요 색을 군청색 남색이라고 합니다. 남색 계열도 똑같이 보양을 했습니다. 왜냐면 묻으면 닦기가 힘들어요. 이런 작업을 필수로 하시면 좋습니다. 이제 사용하는 퍼티인데요. 얘는 아크릴 퍼티라고 해요. 그 다음에 이쪽은 흔히 얘기하는 핸디코트. 어떻게 구별을 하냐. 일단 냄새가 틀리고요. 얘는 본드 냄새가 약간 나요. 이상한 냄새가 나고 얘는 냄새가 거의 안 나요. 그 다음에 색깔로도 구별이 됩니다. 이 사진상에서는 잘 안 나지만 이걸 많이 보다 보면 아크릴은 흰색이 더 많이 돌아요. 왜 그러냐면 이제 본드 색깔이 본드가 들어가서 본드 색깔이 같이 비치는 겁니다. 여기는 그냥 일반 그냥 그 회미장. 예. 이게 석고가루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흰색보다는 약간 탁한 색이 돌죠. 예. 그럼 구별하시는 방법입니다. 물론 통에 써 있기도 하지만 간혹가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색깔이 서로 틀리다는 거. 이게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틀려요. 그리고 점성도 틀립니다. 얘는 본드가 더 들어가 있어서 면이 얘가 더 고와요.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먼저 아크릴 바디를 1차적으로 먼저 잡을 겁니다. 망사 테이프 후에 1차 아크릴 퍼티 작업을 하였습니다. 지금 잡은 것은 아크릴입니다. 아크릴 필러라고요. 아크릴 필러도 두 가지가 있어요. 일반 아크릴 필러가 있고 일반 아크릴 필러 -E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영어로 이니셜 E. 아크릴 필러 E는 일반 핸디코트하고 아크릴하고 같이 약간 혼합해 놓은 거예요. 그건 약해요. 그래서 그걸 하면 좀 더 쉽게 하고 사포가 잘 되는데 그래서 그걸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. 가격도 더 싸고요. 그래서 그거는 뭐 장단점을 논하기는 대충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뭐 공사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더 이상은 소비자가 판단할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아크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조금은 더 좋다. 왜? 점성이나 본드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나머지 부분 전면에 파벽들 다 띄어있는 자리죠.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전체적으로 전면 퍼티를 올 퍼티가 다 될 겁니다. 그 작업을 시행할 겁니다. 그리고 지금은 탁각구멍하고 석고 이음새 쪽은 전부 다 메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곰팡이 같은 거 약품 처리할 거고요. 오늘은 여기에 있는 천정에 있는 커튼박스도 같이 칠을 할 겁니다. 그런 작업들을 병행하는 모습을 봐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감사드립니다. 이런 영상들은 실전 기술자가 하는 영상입니다. 일반적으로 말로만 떠들어서 이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실전 기술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눈에 보이는 큰 거는 생각보다 쉽고요.
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을 잘 해야 뭐든지 마감이 깨끗하게 나오고 프로가 되는 겁니다. 진정한 페인트의 프로, 부자되는 법 페인트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영상 올바리 잡고 다른 베란다도 또 있어요. 다른 공간에도 이런 작업들을 또 계속 병행할 겁니다. 오늘 조금 바쁩니다. 이 점 양해해 주시고, 제가 오늘 혼자 작업하기 때문에 영상도 많이 못 올려드리고 이런 걸 좀 충분하게 보여드려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만, 예, 현실이 녹록치 못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파먹질 않아요. 또 한쪽을 들어서 속도가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죠? 네. 또 한쪽을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이제 빨라져요, 점점. 네? 올바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. 단 올바제를 하고 칭이지거나 사포를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일이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런 거를 미연에 예방해서 포티 다 바르고 마감한 후에 세라믹 실버 펄코트로 최종 마감한 영상입니다. 이쪽 벽은 원래 파벽대로 붙였었어요. 그래서 파벽대로 떼어내고 울퉁불퉁 되어 있는 이게 세면벽이 노출벽이 됐죠. 예. 그 노출벽을 깊게 파인 곳을 파데로다가 먼저 1차 잡아놓고 난 후에, 그 후에 다시 양고대로다가 올퍼티를 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옆면을 이렇게 보시면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요. 예. 일자로 수평이 그대로 되어 있죠. 예. 위에도 마찬가지고요. 예. 천정도 속골을 이음새를 마이크로 망사를 친 다음에 퍼티, 줄퍼티를 잡아서 마감을 친 겁니다. 이런 부위들도 다 똑같이 석고면에다가 줄퍼티를 잡아서 마감을 친 거예요. 이쪽 벽도 기존에 파벽대로 붙어 있었어요. 파벽대를 다 떼내고 난 자리가 울퉁불퉁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고대로 올바대를 잡고 깨끗하게 작업을 했습니다. 그 결과 면이 아주 당편하게 깨끗하게 나왔죠. 기존의 아파트 벽면보다 더 깨끗하게 나왔어요. 이거는 기존의 아파트 벽면이에요. 기존의 아파트 벽은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. 이거를 양고대로다가 이쪽을 완전히 펴서 깨끗하게 맨질맨질하게 잡아준 거죠. 네. 그래서 오늘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. 다른 것도 작업한 건 있는데요. 주방하고 뭐 안방 베란다, 기타 등등 베란다라고 이게 되게 많아요. 정말 하루 종일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. 네, 이쪽은 이제 주방 베란다고요. 네, 주방 베란다는 뭐 항상 똑같이 작업하는 거고, 탄성 세라믹 작업할 때는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. 유리창에 뭐 비닐 보양하고 바닥 비닐 보양하고 벽 깨진 곳이나 보수할 거 보수하고 기존에 탄성 코트 발라져 있었으니까 들뜬 거 긁어내고 뭐 작업과 똑같이 했고요. 보일러 여기 분배기 앞에 칸막이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지저분해서 같이 페인트로 칠했습니다. 속에도 페인트를 집어넣어서 다 칠한 거예요. 기계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고 막 쏩니다. 일정한 양으로다가 떡 안 지게. 그래서 작업을 마쳤습니다. 이쪽에는 냉장고장인데요. 이쪽도 깨끗하게 작업을 했고. 그래서 오늘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내일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